마리아가 들은 소식. 마리아는 집에서 바쁘게 일했어요. 곧 요셉과 결혼하기로 해서 할 일이 많았지요. 마리아는 결혼을 앞두고 매우 들떠 있었어요. 마리아가 문득 고개를 들었는데 한 천사가 앞에 서 있었어요.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. 천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. 마리아야, 무서워하지 마라. 너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하러 왔다.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단다. 너는 아주 특별한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.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. 마리아는 어리둥절했어요.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? 천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.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. 네 친척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지만 아기를 가졌다.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단다.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. 하나님의 아들이 곧 태어나실 텐데 마리아가 그 아이의 엄마가 된다는 말씀이었지요.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. 마리아는 기쁘게 노래하면서 일했어요. 요셉이 이 소식을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?